한국 스포츠 경제 신정원 기자 배우 고준희가 각종 추측성 글들로 인해 상처받은 심경을 밝혔다. 고준희는 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고통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 몇 개월간 많은 소속사에서 영입 제의를 줬다. 너무 감사한 일이고 배우 고준희로서 빨리 활동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많은 상처로 인해 어떠한 결정도 쉽게 하기 힘든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추측성 글들은 사실이 아니라며 추측성 기사와 입에 담기 힘든 댓글 때문에 부모님도 고통을 받고 있다며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이 확산되지 않길 바라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이런 기사와 댓글들 멈춰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와 관련 고준희 인스타그램 글 전문이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저 역시 배우 고준희로서 좋은 모습으로 빨리 활동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많은 상처로 인해 어떠한 결정도 쉽게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 추측글들 사실이 아니니까 아무렇지 않은 모습 보이며 활동하고 싶지만 있지도 않은 사실들 그로 인한 여러 추측성 기사 입에 담기도 싫은 그런 비방 댓글들 때문에 저희 엄마, 아빠가 너무 고통을 받고 계시고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이 확산되지 않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 글들을 보는 것도 부모님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저는 너무 견디기 힘듭니다. 더 이상 저와 제가 사랑하는 부모님께서 고통받지 않게 이런 기사와 댓글들 멈춰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많은 응원 보내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준희.